드디어 그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. 주말에 대사하다가 툭 끊기면 낮추다가 그래? 내가 가르쳐줄게. 오케이, 땡큐. 최고령 연장자의 등장에 심사위원도 기립합니다. 먼저 자유곡을 부를 시간. 독일에 있을 때 고향을 그리며 불렀던 노래를 선택했습니다. 진지한 모습에 모두들 숙연해지는데요. 여기까지 들었습니다. 아유, 더 듣고 싶은데. 선생님께서는 뭐 즐겁게 춤은 좀 추실 줄 아십니까? 그 스포츠 댄서를 좀 했기 때문에. 아, 그런 거 하셨었어요? 예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. 이제 연기력 테스트만 남았죠. 무직하면서 조금 했는데 광부가 될 때부터 이 갱도가 내 무덤이라고 생각해 왔어. 나 때문에 자네들마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. 그만들 가. 날 두고 그만들 가. 어서들 나가. 얘기해 달라면 얘기해 주시기. 글쎄요. 심사위원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으려나.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.